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말씀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예배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배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방금 인사를 나눈 인사말이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나에게 신앙 고백을 물으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신앙 고백을 물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나고 서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한 현장에 같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신과 참인간의 모습을 하시고 2000년 전에 오셨다가 하늘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마다 믿음의 고백이 다를 수 있어요. 성경에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들을 보면 그런데 어느 정도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예로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이 안심하라 하면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풍랑이 잠잠하게 된 이후에 배에 있는 제자들이 했던 믿음의 고백이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지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예배하는 자리에 왔다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며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신앙의 고백을 드리기를 바라는지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영상의 내용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보고 뭐라 칭하더냐?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자도 있고 또는 예레미야라 하는 자도 있더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계시해 주신 분은 혈육이 아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힘이 이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늘 왕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지상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또 두 번째는 그렇다면 나와 함께 항상 많은 이적을 행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물음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의 질문과 그리고 또는 오늘 예배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당신은 바로 기독교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과 비슷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답해야 되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죠.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설문조사를 받을 때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고 답변을 합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경험이 완전한 진리에 가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진실로 이 교회와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로서 내가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고 왜 예배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대상과 목적과 이유를 말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기독교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크게 피부에 와닿지 않은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갈 수 있는 예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점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온전한 나의 고백이 아니지만 차근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고백되어지는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처음부터 다 알고 시작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 조금씩 배워나가고 익혀나가고 아 그런 거구나 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주님으로 삼았잖아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는 질문처럼 왜 그 아침에 그 멀리 교회를 가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은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하기 힘들지만 준비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가족이 교회에 등록하면 최소한 6개월이 지나고 아 어느 정도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찬양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겠다 싶으면 학습이라는 과정을 통하고 또 6개월 뒤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교회 가면 뭐 그냥 가만히 뭐 몇 주 안 됐는데 세례 주고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이 6개월 흘렀다고 세례 학습 주고 세례 주고 입교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예배할 때 그 나의 신앙의 고백 가까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다 이러는 것이죠. 매년 상반기에 부활주일의 기점에 학습, 세례 그리고 입교와 같은 성찬식이 진행되는데 2022년도에는 우리 청년들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진행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아 신앙의 고백이 제3자의 누구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조금씩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나도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의 고백을 한번 해보자라는 도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믿음의 사람, 특히 베드로는 어떤 고백을 했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6절 말씀해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어쩌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종합적인 기준이 되는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초신자에 해당되는 설명부터 조금씩 풀어나가려면 기본적으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믿음이 많이 크게 없었던 사람들은 랍비여라고 얘기도 했고 선생이여라고도 얘기했습니다. 바로 위대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 학식이 많은 사람으로 불렀다 이거지요. 더 나아가서 믿음이 충만하고 예수님을 친근히 하고 가까이 있는 분들은 바로 주님이라는 말을 쓰고 기도할 때는 주여라고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바로 주인 주자를 써서 내 가치관의 주인, 내 믿음의 주인이라는 의미로 주여, 주님이라는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고백 부분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월 달이 되면 성탄이 가까우면 아기 예수님에 대한 부분의 설교를 자주 하는데 사람마다 이름의 뜻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주여 주님이라고 할 때는 아 주는 바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바로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이름의 뜻이 있듯이 예수님도 이름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은 한자를 많이 쓰는데 저도 이 동진으로 동력동자의 보배진입니다. 동쪽의 보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각자의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름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어린 아기가 태어났을 때 우리를 많이 사랑해주면서 우리의 이름을 다 지어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도 그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 너는 이런 이름으로 살아라 라고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으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이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또한 알아야겠죠.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구원자이며 헬라어 표기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을 부은 자가 아니라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직책을 얘기합니다. 제가 이동진이라는 이름이 있고 그 뒤에 따라붙는 직함이 바로 목사 아닙니까? 이동진이라는 사람이 목사의 직을 감당한다. 그리고 성도를 대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 목양을 감당하는 것이 직함이다 했듯이 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감당하는구나.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을 부음 받은 자이구나. 그런데 기름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봤더니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부류에 있는 직함이 그 기름을 부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왕의 즉위식에는 간단하게 왕관을 씌워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은밀히 말하면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백성들의 동의와 보통 사람들과 구별된 위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감람류나 올리브유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왕의 의미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온 천하 만물을 다루시는 신은 만왕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직분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보이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측면에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스려 주시는 왕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는 그리스도, 내 마음에 살아계신, 내 마음의 주인, 내 가치관의 주인, 내 행동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되신 왕을 잘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 다음으로는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성막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아무나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열두 아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열두 지파가 되면서 레위 지파가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이 제사가 자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주는 역할인데 죄의 경중에 따라서 비둘기 그리고 좀 더 중한 죄다 그러면 염소, 양, 소 같은 제물로 번제단에 불태워서 피나 고기 그리고 연기로 또한 가루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 역할을 바로 우리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의미에서 제사장 중에 제사장으로 큰 대제사장의 직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그 도리를 굳게 마음에 잡을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독려하고 파이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 몇 년 다녔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성의 말씀으로 깨달아짐을 통해서 죄의 본성에서 태어나 살아가면서 죄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삶이기 때문에 넌 죄인이야 정죄하는 사단의 전략에 빠져서 잠식되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죄에 대해서 툴툴 털어버리고 자유함으로 기쁨 속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 다닌 사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친구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밝고 긍정적이고 죄의 어둠에 사로잡히는 그 시간이 간간이 있다 할지라도 짧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적인 지성의 깨달음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예배에 나와서 아 피곤하고 힘들긴 하지만 이왕에 왔다면 아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새겨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우리는 기초적인 예배의 나눔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최대한 설교를 통해서 모든 것을 좀 녹여서 전해주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결석하지 말고 매주 예배에 좀 잘 참석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온라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지만 안 하는 이유가, 와야 돼요. 교회를 어느 정도 와서 정말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토요일까지는 나오려고 하다가 주일 아침이 되니까 아, 못 나가겠다. 이런 마음은 초등학생들도 그런 모습이 참 많죠. 그 아이의 모습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점점 성인이 돼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린아이 때는 실수하거나 또한 게으름 피워도 다 이해해요. 하지만 19살 딱 넘어가는 순간 법적으로도 실수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냉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 모습으로 계속 신앙생활이 똑같이 한다면 성장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교회 다닌 연수와 상관없이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야심차게 하나님 앞에 교회가 뭔지, 하나님이 뭔지, 예수님이 뭔지, 베드로는 뭐라고 신앙 고백했는지 나도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달라들면 짧은 시간에도 믿음이 확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여러분들, 그 은혜의 순간이 여러분에게 꼭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왕, 제사장 이후에는 직책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선지자예요. 선지자 자체가 여러분들 먼저 선자를 쓰지 않습니까? 먼저 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 말 자체가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셨는데 세상 끝을 아는 분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코로나로 올 줄 알았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동탄 옆에 병점에 그 안에 있는 진안동이 신도시로 바뀔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의 한치 앞도 모르고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는 모르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무지하고 어두운 영안을 가진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에 참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길에 밝은 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웨스트민스터의 소요리 문답 24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의 직무를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라는 문제가 나와요. 그때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어 선지자의 직무를 이행하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가 아, 미리 다 적어놨어요. 세상에 종말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다 적어놨어요. 하나님 앞에 아, 끝날이 어떻게 되는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지옥이 또 천국이 어떻게 되는지 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줬습니다.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선지자의 직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조금씩 막연한 종교생활에 점차 기독교인으로서 지성으로 깨달아가면서 진리로 무장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책자를 책장에서 꺼냈는데 52주로 공부하는 성경 공부 책이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이 책은 1988년도에 출간이 되었고 제가 경북 청도에서 시골에서 자라다가 대구 수송학군으로 이렇게 초등학교 4학년 때 나름대로 유학을 오면서 고신교단 집 앞에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2년 정도 다니는데 그때 주일학교에 같이 다녔던 어느 후배 이름이 그 책의 앞표지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고신교단은 같은 장로교회 중에서도 더 보수적이면서 SFC라고 학생신앙운동원이라고 지칭하면서 이런 신앙의 교육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 시켰습니다. 그래, 어릴 때 이런 어려운 신앙 공부도 매주 하면서 교회에 모였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지금 어른이 되어서도 그 친구는 잘 지내고 있는 것을 저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배 후에 나눔도 가급적이면 하고 내년에는 어떻게든 주중에 성경 공부도 온라인 줌으로라도 좀 해야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에 그리스도라는 뜻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세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의 고백을 조목조목 정리하다 보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고백들이 함축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후에 하는 고백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베드로가 지금 당신 예수님을 보니 진짜 우리를 구원할 만한 믿음의 참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있는 진리를 가지고 과거에 완료되어 버린 진리를 가지고 2021년에 신화와 같은 이 얘기를 들이대면서 믿음을 요청한다면 모든 것이 다 허무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실제로 본인이 부활의 주인공이 되심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너희도 잠자는 자들은 어떻게 일어나고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는 다 들림을 받아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으로 인도함 받게 된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진리의 역사적인 사건과 하나님의 감동된 말씀이 보증하는 과거가 과거로만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는 상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나와서 베드로의 고백을 기억하며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살아있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또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효력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억압과 강요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을 누가 가르쳐서 예수님을 좀 더 잘 보이려고 꾸며낸 말이 아니라 그렇게 믿어지고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억압과 강요로 나오신 사람들이 있습니까? 뭔가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이 다른 용도로 이 자리에 오신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있으니 형편을 따라서 최대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적절한 예배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발걸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끌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청년들의 믿음도 점차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하면 시간과 공간의 초월은 아무것도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산에서 서울까지 매주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서울에서 또 부산까지도 말씀 들으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희한한 일이지 않습니까? 왕복 차로는 4시간, 기차 타고 하면 빠르면 2시간, 더 빠르면 1시간 반인데 그 시간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온다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내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가 사교지 땀도 아니고 만남의 장도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모이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적응이 안 되는 이 개척교회가 아니라 매주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씩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의 속에 심겨놓은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믿음이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에 영통에 사는 저의 어릴 적 제자들도 그 안에 믿음의 씨앗이 작지만 있기 때문에 오라고 오라고 하지 않아도 이제 어느 정도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풀리고 나니까 목사님 다음 주에 교회 갈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뭔가 자연스럽게 우리 지난주에 왔던 드럼치는 형제도 그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이번 주에 왔으니까 다음 주에 꼭 와야 됩니다. 올 거지요? 이렇게 억압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가 한 달에 한 번은 꼭 예배드리러 가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한 달에 마지막 주 그때는 꼭 예배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하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효력이 바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에베소서 우리 2장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육체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 보면 고맙게 베풀어 주신 혜택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전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시는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이 경험되면 어메이징 막 놀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었네, 하나님의 은혜였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까? 그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The Lord is Jesus, the Son of the Living God이라고 하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우리 믿음의 고백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고백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오늘 본문에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라고 칭찬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 누구에게 칭찬받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어릴 때는 조금만 잘해도, 또 청년 때는 조금만 정신을 차려도 야, 그 집 누구 집 자식이고 하면서 칭찬 참 많이 받았는데 이 자리에 우리 젊을 때 다 칭찬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 보니 야, 칭찬받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손가락질 당하기 쉽고 조금만 실수해도 용납을 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결과에 책임지고 버텨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칭찬을 받기보다는 책망을 받기 쉬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쩌면 칭찬에 고프고 점점 지쳐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만 잘해도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또다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하나님 저 요즘 잘하고 있지요, 이 문제는 어떠합니까, 저 문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고 기도한다면 그래 네가 요즘 그런 거 힘들어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를 참 칭찬하고 싶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 보려고 애쓰고 힘쓰고 직장을 구할 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직장을 구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너의 모습을 보니 내가 너의 앞길을 인도해 줘야겠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일 많지만 그래도 주일만은 지키려고 그렇게 힘쓰고 기도하는 네 모습 보니 내가 칭찬한다. 그 하나님의 칭찬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래 네 고달픈 네 인생 내가 힘이 되어줄게 하면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계속 입가에 머물렀던 찬양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왕, 창조자라는 것이죠.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우리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서도 네가 죄를 지어서 사단의 전략에 빠져 정죄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기 때문에 다 용서해 준다 말씀하시고 내가 앞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고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선지자가 되어주셔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생각을 셀 수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그의 성실은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은 끝이 없단다. 그 사랑 속에 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2021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체험되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시고 여러분의 계획을 다 아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내가 너를 칭찬해줘야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칭찬을 많이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동탄 영광교회 성도야 참 복되도다. 이 어려운 시기에 예배로 모여 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아가는 너희들이 참으로 복되도다. 힘든 모든 순간 속에서도 내가 너희를 지키고 돌보시는 참 영혼의 살아계신 아버지가 되어줄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응원으로 다가오는 한 주도 믿음으로 사시다가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것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
광야를 걷고 있거나 갑자기 부릅다친 폭풍 중에 지나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 문제에만 파묻혀 있으면 문제밖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면 그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광야와 그 폭풍 중에서도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지을 때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이름을 지어주셨고 그의 직무로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하라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큰 목소리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 무창을 하면서 고백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의 형편을 주님 앞에 나누며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광야와 폭풍이 너무 심해서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첫마디를 신앙 고백으로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상황과 여건과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의 뜻 자기 백성을 저희들에서 구원할 자 되신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역할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신앙의 고백을 아끼는 자들이 아니라 마음껏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멀리서 사랑하는 형제들이 왔습니다. 힘들게 와서 겨우겨우 버티는 예배 시간이 아니라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이며 그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는지 내 삶 속에서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의 도전이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그 마음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가슴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참 많이 몸부림쳤습니다.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직장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날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체험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위에도 함께하사 아버지 하나님, 몸이 힘든 자매에게는 하나님 강건케 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이 외로운 자에게는 주님의 사랑의 위로가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다음 주에 오게 되는 발걸음을 사랑하는 예진이 아니 입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형아들 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의 앞길에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귀한 믿음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보호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할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로 예정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